내부 총질을 좀 그만해라 이런 얘기도 썩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. 왜냐하면 보수는 자아비판을 절대로 안 하려고 합니다. 보수는 자아비판을 안 해요. 자아비판을 해야 됩니다. 그걸 내부 총질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. 자기 비판을 맹렬하게 해야 됩니다. 보수는 스스로에 대해서 비판하고 매를 들지 않습니다.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. 반성하는 것을 자, 뭐, 내부 총질이다, 분열이다, 이래 버리고 얼버무립니다. 좋은 게 좋아, 좋은 게 좋아. 자, 단결해. 아무것도 해결되고, 아무런 방침도 없고, 아무런 지시도 없고, 아무런 디렉션도 없고, 아무런 철학도 없으면서 그냥 비판하지 마, 비판하지 마, 내부 총질하지 마, 얼버무려 놓습니다. 문제는 해결 안 되죠. 우리 속에 골마 터진 문제들이 있는데, 그 골마 터진 문제들을 드러내고,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고 말하자면 이 문제의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. 그런데 보수들은 아무것도 안 하죠. 보수들은 그저 내부 총질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비판을 봉쇄합니다. 야, 비판하지 마. 좋은 게 좋아. 너는 왜 분열하고 있어? 라고 뭉뚱거립니다. 그럼 발전이 없죠. 맹렬하게 비판해야 됩니다. 보수는 지금 아무도 비판하지 않고 토론하지 않습니다. 보수는 토론하지 않습니다. 토론 안 하고 뭐 하냐? 돈으로 부패나 하고 이러는 겁니다. 토론하지 않습니다. 토론을 해야 됩니다.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지금 국회 상임위원회 싹법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. 21대 국회에서 다 처리해버리자.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국힘당은 토론 안 합니다. 다 그냥 철수. 우리 반대다. 철수해버리자. 예. 그 보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이준석을 치라고 명령이 내려오면 왜 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. 청와대는 치라고 하고 검찰 자료 하나 꺼내가지고 이준석이 어디 가서 술 먹고 나쁜 짓 했다고 쓱 흘려놓으면 그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자료 분석 안 합니다. 그냥 막 시키는 대로 들고 일어나죠. 바보처럼. 저놈을 죽여라 하고 막 용병들이 났습니다. 그 이준석이 처리하죠. 그렇게 해서 지금 국힘당이 망하기 시작했잖아요. 망하는 과정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거든. 이준석이부터 치는 거로부터 지금 국힘당이 망하기 시작했죠. 윤석열 대통령의 전횡, 뭐, 말할 수 없는 파행, 독단적인 처사,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되죠. 유은파들이 내부 총질한 격이다. 예, 뭐, 그렇게도 말을 할수 있는데, 비판하고 그걸 물어봐야 됩니다. 대구는 특히나 물어봐야 됩니다. 이 사람 왜 찍어야 되지? 이 사람 얘기 왜 찍어야 되지를 물어봐야 됩니다. 그 이유...